그렇지? 째는 거 뭐 얘네들 막 스트레스 받아 죽어. 그렇지? 엄마 더우니까 엄마는 가랭이를 벌리면서 막 붙여. 그러면 시원해 시원해.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딴 거 없습니다. 사람이 아까도 말했죠. 남자고 여자고 죽을 때는 뭐 돈 가져가겠습니까? 명예를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 인생입니다. 가져가는 건 딱 두 개 있어. 두 개. 죽을 때 가져가. 엄마도 마찬가지요. 남자는 죽을 때 뭘 가져가? 이 소세지 하나, 계란 두 개.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사이즈가 바뀌어. 본드기 하나, 메추리알 두 개. 여자는 죽을 때 뭘 가져가? 찐빵? 썩은 조개 딱 가져가네. 그렇게 돈나 그러지 말고 인생 짧어. 인생 뭐 100년 산다고 해도 잠자고 뭐 일하고 다 빼면은요 30년 채 안 돼. 그러니까 주말 사람이 몸이 안 아픈 것이 진짜 여러분들 돈보다 더 재산입니다. 몸이 아프시면 이런 데 놀러도 못 가니까 그냥 엄마 살면서 엄마 그신 걱정 없이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들님이 딸님이 돈 주면 그 팍팍 써요. 엄마 아들님이 딸님이가 돈 많이 줘요? 아니 줘? 나만 만 원만 주면 안 될까? 돈 별로 안 주구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요즘 가요를 부르니까 엄마들이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옛날 노래 한가 딱 하나만 할게 엄마. 왜냐면 우리가 각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애들도 있고 젊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다 섞어서 불러야지. 요즘 신가도만 부르면 엄마들이 몰라. 엄마 우리 엄마는 어떻게 신가다가 좋아요? 요즘에 옛날에 구가다가 좋아요 어머니? 에? 신가다가 좋아? 아이고 참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 신가다 뭐가 좋아? 노래 생각
생각 안 생각 못 차려 뭐 생각나는 노래 없어? 멀리서 와갖고 내가 노래 하나 더 해줄라 그러지. 엄마 좋아하는 노래 없어? 아, 안 들려. 뭐. 소풍 같은 인생?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나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거 한번 불러볼까? 소풍 같은 인생?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이거, 이 옆에 우리 엄마도 이 노래 알아, 엄마? 소풍 같은 인생 알아? 몰라? 저 옆에 있는 약간 불가하다고 여기가 신가다네. 여기는 신상품, 여기는 폐기 처분이네. 어떻게 똑같이 같이 놔도 틀리네요. 어이, 아니, 하는 소리야. 폐기 처분이 아가씨냐, 아가씨. 요쪽은 아가씨, 여기는 고장난 아가씨.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요번에는 소풍 같은 인생. 이게 원래 추가하시라고 요거 괜찮거든? 그냥 불러봐. 요거 원키에서 두 번만 더 올려봐. 박수면 돼. 가슴이 짠하고 아프네. 봐도 될라 모르겠네. 집에 갈 참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내가 2만원 더 이렇게 가져갈래요? 우리 어머니 같은데 내가 이걸 받으면 되겠냐고 생각해.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 거죠? 받으면 네가 사람이냐? 받으면 사람 돈이지. 이거 깜짝 아 저번에 진짜 받는 것도 있더라. 깜짝 놀래갖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설이가 우리 어머니들한테 장난치는 건 엄마들 이해하셔. 어떤 엄마들은 삐져갖고 막 뭐라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 같으니까 난 젊은 것들한테 장난 안 칩니다. 잘못하면 맞아 뒤질 수가 있거든. 근데 엄마 장난치는 거는 엄마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같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까 엄마 옆에 엄마가 장난치는 것도 엄마 이해하세요.
아, 우리 부모님 같으니까 그런지 이해하시고 재밌게 노시고 한번 더 부를까? 그나저나 우리 애들이 앞에 있어갖고 내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한번 악동 하나 해줄까? 어? 누가 돼? 우리 아들님이 딸님이 몇 살이에요? 네? 8살이야? 우리 동생이지? 몇 살이야 동생은? 6살이야? 어, 저거 하자 그러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여기는 이 각설이 매장에서는 어르신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말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들이 크면 이것을 먹을 우리 미래 고객이야. 그래서 미래 고객을 위해서 거지 아줌마가 특별히 우리 애들이 많이 왔네. 뭐 떼가지로 왔네.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우리 애새끼들 겁나 나왔네. 그래갖고 우리 미래의 역 고객한테 특별히 이 아줌마가 노래 하나 해줄게. 알았지? 그거 해줘. 올챙이 소 하나 해줘. 올챙이 소.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가운데 다리가 꼭 요 한번 할게. 자, 올챙이 있어. 다른 거지는 이거 안 해. 나나 댕께 이렇게 해주지. 왜냐면 앞으로 많이 오시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네. 내일도 하고 우리가 15일까지 공연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데려오셔도 됩니다. 재밌게 놀고 재밌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챙이 있어. 어, 올챙이 있어. 한번 할게.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아들님 딸님 공부 잘해야 된다. 엄마 아버지 잘 듣고 공부를 잘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무대도 올라가고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있어.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그럼요 이거요 돈 벌려면 이거 솔직히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 돈 벌려면 이거 하겠습니까? 못해요. 있어? 오챙이도 있어. 이거요? 이거 아무나 못해. 이거 하려면 뭐 마약 처먹고 술 처먹고 해야지. 맨정신에 못합니다 이거. 전부 다 순차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부 다 상태가 안 좋고 약간 마트에 간 것도 잘한 거지 정신 있는 것도 못합니다. 전부 다 상태가 안 좋잖아 전부 다. 여기만 제일 낫네. 전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그냥 나라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그래갖고 지금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애가 많다고 해도 요즘 애들 안 낳기 때문에 요즘 나라가 큰 요즘에는 앞으로 갈수록 애들이 없어. 그럼 나라가 안 되잖아요. 왜 꼭 젊으신 분들은 결혼도 늦게 하기 때문에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혼을 일찍 가서 애를 놓으면 나라 발전이 됩니다. 자, 진짜 그거는 하나님 맞죠. 내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놓고 싶어 나도. 근데 나는 씨발 임신이 안 돼. 희한하지. 임신이 안 돼. 임신이 맨날 아무도 임신이 안 돼. 왜 그럴까요? 몰라. 어, 네가 모르는데 내가 알겠냐고 그렇게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갖고 올챙이 있어. 어? 아, 아니 그냥 찍어. 그러면 첫 가서로 개울가에 찍어. 가서 그 올챙이 송 제목이 뭐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제목이 뭐야? 올챙이 송? 어. 개울가에 올챙이 송 그거 찍어.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첫 가서 찍으면 나와. 그거 한번 할게요. 마음 편하게 해줘. 앞으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팔아. 진짜 내가 만약에 2시간 안에 물건 팔았다 그러면 내가 진짜 거지다. 안 팔아. 가만히 있어. 절대 안 팔아. 왜냐면 애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바라기 축제를 위해서 관광객들 오셨는데 우리가 물건 팔면 되겠냐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뭐 사러 오셨나요? 구경하러 왔지. 내 말 맞은 사람들 박수.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박수 친 것들 나쁜 것들이에요. 팔아줘야지 뭘 박수 치고 지랄이냐. 팔아줘야지. 아 이것들은 가슴으로 쓰면 돼. 자 그래서 디스코 빼. 모챙이 있어. 차렷 우리 아이들 건강해라 공부하고 저지 그냥 가자. 가자. 얼른 줘. 그렇지.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
야, 내가 이런 년에 이런 년 어떤 거지새끼가 이런 거 해주냐? 나랑 댄께 이런 거 해주지. 안 그래요? 아유, 우리가 바빠, 우리가. 애들 비우 맞추고, 어머니 비우 맞추고, 겁나게 바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만하고, 이번에는, 자, 또 신나는 노래 몇 곡 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같이 부르고, 이제 지금부터는 신나게 갑시다. 말 막, 더운데 말만 하면 짜증나니까, 신나는 거 몇 곡 세 곡 갑시다. 자, 첫 번째 노래는 뭘 하냐? 요즘 유행하는 거 최신곡 하나 소개할게. 첫 번째 노래, 아모르 파티 아세요? 모르세요? 아모르 파티. 그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으세요. 아모르 파티. 아빠 전부 집구석에 텔레비가 없나? 대꾸를 안 하네. 이 노래가 엄청 유명한데 이것들 텔레비도 안 보고 사냐? 요즘 케이블 TV 뭐 인터넷 유튜브 난리 났는데 아모르 파티 첫 번째 노래 여자에서 두 번 내리고 그 다음에 한 곡 세 곡 합시다. 세 곡 하나가 끊어지면 흔들 나니까 그 다음 노래가 뭐냐면 아 이거 또 좋은 거 뭐 없을까? 뭐 신나는 것 좀 뭐 없을까? 없을 뭐 어? 아 장윤정 사랑아 어때 사랑아? 좋지요 사랑아. 나를 두고 가면 니가 찰 사람 보자 이거 사랑아 요것도 원투에서 두 번 내려 혹시 하다가 픽스라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은 뭐냐면 김건모의 아파트 한번 해봅시다 아파트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이런 노래 부르기 싫어 내가 나이가 많거든 내가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모르고 저는 아는 노래는 뭐 태평가 육자백이 늘리냐 이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다 쳐주고 짓고서 가기 때문에 이런 거 못 부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나게 좀 더 기타 신나게 분위기를 띄워보려니까 이제 아무리 내가 지랄해도 여러분들 호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뭐 물건 사러 왔다 생각하지 말고 전연에 또 뭐 팔아 쳐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 가수가 노래를 한다 생각을 해 어? 그러면 아무 마음 부담이 없잖아 가수 이름은 뭐냐면 시브랄스키요 가수 이름은 시브랄스키 그래서 가수를 본다고 생각을 해서 박수 치면 함성을 질리고 재밌게 놀다 가시면 돼 딴 거 없어 알겠죠? 됐나? 막 세리마 됐나? 그러면 한번 해보려니까 열심히 하라고 박수와 함성! 안 하는 놈이 저 뒤에도 안 하냐 뒤에 젊은 것들 자 박수 완성! 어 일로와 들어와 아이고 뭐네 애식끼리만 자꾸 들어오네 여행 가면 돼 자, 가자, 아무래도. 가자. 박수 치면서.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가들 한편의 얘기는 세상에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모든 걸 잘할 수 Thank you.
보람보래 보람보래.